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의 수익 일정하고 깔끔한 원룸 건물을 소개합니다. 이 원룸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으며 청운대와 해전대를 걸어서도 10분 내면 갈수 있는 위치 좋은 곳입니다. 대학가이다 보니 학생들이나 지역민이 접근하기 좋은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면적 876제곱미터, 약 265평의 대지에 2010년 4월 사용 승인된 연면적 463.23제곱미터, 약 140평의 3층 건물입니다. 각 층에 5개, 전체 15개의 1.5룸 구성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도시가스까지 인입되어 있으며 매매 금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대학가답게 자연스레 원룸 단지가 조성된 곳입니다. 원룸 뒤편에는 정갈한 모양의 밭이 있군요. 나란히 있는 4개 동의 건물 중에 제일 왼쪽이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건물 사이사이 보이는 산의 단풍이 멋지네요. 원룸 단지 인근의 산 너머로는 홍성 시내의 아파트 숲도 보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봅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4분 거리이며 해전대와 청운대 도보 10분 이내, 홍성 시내는 자차 10분 거리이며 대중교통은 20분 내외입니다.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편의점도 있습니다. 대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한번 입주하면 대부분 졸업할 때까지 지낸다고 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들어서 계단을 오르면 이곳이 1층입니다. 일반적인 1층 건물보다 반층 정도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5개의 방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외부 구조는 같습니다. 옥상에 오르니 주변 숲과 인근 원룸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옥상은 방수시설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현관, 주방, 방, 거실,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방의 구조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여 한 곳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오른쪽에 낮은 신발장이 있고 정면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치사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합니다. 싱크대가 크지 않지만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어 공간 활용에 좋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면 거실이 나오는데 침대, 냉장고, TV, 책상과 책장이 보입니다. 안쪽의 미닫이 문을 열면 만나는 방은 편의에 따라 침실로 사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옷장과 전자레인지, 거울이 있습니다. 방 옆의 공간은 보일러실 겸 세탁실입니다. 난방과 치사는 도시가스입니다. 책상이 놓여 있는 옆으로 욕실이 있는데요. 공간이 꽤 여유롭습니다. 방마다 보증금 20만 원에 연세 400만 원으로 전체 보증금 300만 원에 연 6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도와 인터넷 요금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 대상이라 보증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대략 8% 정도의 연 수익률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는 부동산을 찾고 계신 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